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소개받은 박희주기입니다. 오늘 고대 4.18 의거 57주년 기념 헌화식을 주관하시는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모교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학수 교회 회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고대인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된 것에 정중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유정의 진리를 드높이자고 외치며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1960년 4월 18일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벌써 57년이 되었다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 전문 첫머리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건 5.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가 계승해야 할 두 가지 큰 정신적 기둥을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의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일부 세대가 민주화하면 자칫 1970년대 반유신운동이나 19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우리 헌법은 그 이전에 4월 혁명이 그 원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4월 혁명에 직접 불을 당긴 도화선이 된 고대 4.18 의거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고대 110여 년 역사 중 가장 빛나는 불후의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18 의거는 결코 우발적이나 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운동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이 4.18 의거는 보성 전문과 고대의 오랜 전통과 기질의 발로였으며 1905년 개교 이래 반세기 이상의 연륜을 이어온 독립과 자유의 쟁취를 위한 저항의 교풍이 맺은 결실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일찍이 1961년 4.18 기념탑 제막식에서 현민 유진호 박 총장은 이 탑은 4.19 의거를 자랑하려 함이 아니오 그 정신을 길이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날의 선배 세대들의 영웅적인 의거의 정신을 오늘의 후배 세대가 올바로 이어가는 것이 오늘의 고대생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2007년부터 이기택 선배님이 2년여의 상고 끝에 창립을 하셨고 1, 2대에 이어 3대 김명중 회장님을 거쳐서 제가 4대에 맡고 있는 우리 4.18혁명 고대라는 단체의 존재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 그건 4.18혁명 고대는 바로 오늘
2017년 4월 18일을 D-Day로 정하고 4.18을 기리는 3개 항의 크고 작은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다행히 오늘 큰 차질 없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첫째는 여러분에게 배포한 4월의 활화산이라는 회보 특집이며 둘째는 아 1960년 4월 18일 그 4월의 활화산이요라는 4.18 동영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포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려대학교 4.18 의거 실록을 대상으로 재학생들로 하여금 독후감 현상 모집 시상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평가와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모름지기 4.18 의거의 참뜻과 정신을 올바로 새기면서 투철한 시대 정신으로 선배들의 빛나는 정신 유산을 가꾸고 이어나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 성원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매년 정성을 다해 행사를 주관하시는 모교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고려대학교의 발전과 교우 모든 분들께 어려운 시기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